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복 받으세요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 선조들은 음식 하나, 물건 하나에도 이렇게 복을 기원하는 의미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 먹는 떡국도요. 무병장수와 농작물의 풍요를 관장하는 새신에게 복을 받고자 올렸던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복자가 써진 강보에 싸고 복자가 새겨진 이불과 베개에 눕혀서 태어날 때부터 행복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네, 개사년 올 한 해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복이 가득 깃들어서 행운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 이 시각 고향에서 댁으로 돌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길이 시원스러우면 그것 또한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귀경길 교통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죠.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박수경 캐스터. 네, 귀경 정체 자정 무렵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더 이상 정체적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충청권에서 가장 긴 정체를 만나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그중에서도 총 5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서울 쪽으로 어렵고 서양고속도로도 3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충청 지역으로 이 버스 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신탄진 일대부터 본격적으로 막히는데요. 옥산 휴게소까지 28km 구간 통과시간 1시간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 옥산 휴게소 이후로도 천안과 안성, 오산과 동탄 일대에서 구간별로 어렵고요. 서양고속도로도 이 전북 지역으로는 부안과 군산 일대에서 막히고 있고요. 충청권으로는 송악에서 서평택까지 17km 구간, 서평택 위쪽으로 수도권 일대로도 화성 휴게소와 비봉, 매송 일대로 구간별로 막혀간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이 김천 분기점 일대부터 정체가 시작돼서 상주터널까지 19km 구간인데요. 또 영동고속도로를 앞두고 감곡 일대로 3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영동고속도로 진입해서도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까지 인천 방향으로 길게 17km 구간에서 속도가 나질 않는데 이천 이후로는 신갈까지는 잘 달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막히는 곳 수도권 진입하는 반월터널 앞두고 3km 구간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는 공주 일대부터 천안 쪽 정체가 시작되는데 차령 터널까지 27km 구간, 또 천안 일대에서 이 경부고속도로 합류하는데 불편을 보이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정체 길이는 약 17km 구간인데요. 보고 있는 진천 부근으로 10여 km 구간 어렵고 다시 중부 3터널에서 1터널 구간으로 터널 주변에서 수도권 주변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권으로는 모두 부산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 함안 일대부터 창원 1터널까지 16km 구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EXTV였습니다. 네, 구간구간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막히는 구간에 계시더라도 고향에서의 즐거웠던 추억들 떠올리면서 안전운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명절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또 즐겁지만 않은 것이 손님 맞이하는 거, 손님 치리하는 거, 이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반갑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그렇죠. 사실일 텐데요. 제주에서는 특별히 손님 치례에 성심성의껏 온 정성을 다하는 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만나보죠. 제주의 이각경 아나운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주에서는 새해가 되면 넉넉한 마음을 떡에 담아 나누곤 했습니다. 벼농사가 드물었던 제주는 쌀이 귀해서요. 메밀로 떡을 만들었는데요. 나눌 수 있었기에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마음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명절하면 떠올려지는 풍경. 어머니들은 올해도 맷돌을 돌립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눌 줄 알았던 제주 사람들. 함께 나눌 때 참맛이 나는 만디입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제주 사람들의 오랜 삶이 이어지는 곳,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360여 채 초가는 새해 맞이 지붕 단장을 마쳤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마을 안길에는 음식 냄새로 가득합니다. 냄새를 따라 들어갔는데요. 안녕하세요.